동석대학교 부문회장 장명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진록한 저녁 시간에 음악회를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좋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동문음악회를 시작한 지 벌써 6회에 이르렀습니다. 전통은 옛것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만 전통이 아니라 저희들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전통을 만들어가자는 사명으로 학교에도 없는 그런 그 정기연주회를 저희들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고 그리고 늘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서로 그 인생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서 우리가 동반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언어로 곡을 붙인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해나갈 텐데 거기에는 그리움이나 사랑이나 아픔이나 기다림, 희망 이런 모든 것을 곡조 담긴 언어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체코, 한국어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듯이 다국적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음악회와는 좀 달리 약간의 설명을 구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은 다른 그 음악회와는 달리 좀 아카데믹하고 저희 스스로 공부하면서 논문 하나 발표하듯이 이렇게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연주자들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젊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부는 뭐 법대를 나왔다든가 간호대학을 나왔다든가 이러고서는 공대를 나왔다든가 이렇게 하고서는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노래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공부하면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학원 졸업하고 또 모여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그 인생에 노래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생 또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소프라노 화성자님께서 수선화를 부르겠습니다. 김동경 씨, 김동진 곡 수선화를 부르는데 단순히 꽃의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과 넋과 그리고 소복과 애인 등 뭐 여러 가지 운유된 그 언어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 가사 속에는 죽음과 소생함이 들어있습니다. 고독을 애인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로 또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가곡 수선화를 부르시고요. 또 소프라노 정문자 선생님은 프랑스 가곡을 부르시는 텐데 클로리스라는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문길을 한번 주세요 하는 이렇게 프랑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김민여 선생님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세 중에서 아리아 우나보체 꼬꼬아따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가난한 대학생으로 분장한 백작이 주인공 로지니에게 구애를 하는 노래를 듣고서는 로지니라는 이 처녀가 지금 그 노래소리가 내 맘에 들어요. 내 맘에 울려 퍼집니다. 라고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세빌리아 이발사 중에 아리아가 들려주실 것입니다. 많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